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묘자리를 같이 생각해봐야 되겠다. 준비를 미리 한다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일인가. 그 기본 잔디형이고요. 이 한 자리가 500만 원이고요. 굉장히 놀라천 3천 이렇게 2억대가 넘어요. 2억대가 넘어요. 알았습니다. 이게 비싸더라고요. 그러면 여기는 비석 같은 그런 게 있습니까? 네, 이쪽에는 그게 없군요. 아유, 아름답네. 기분이 들더라고요. 다른 곳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. 자유롭게 가신다는 의미로 바다에서 장례를 치르는. 그게 좀 너무 슬프더라고요. 나도 저 모습으로 여기 찾아올 수도 있겠구나. 제가 그래도 계약 내용을 조금 설명은 해드릴까요? 네네네. 네. 고인분을 화장시설 가서 화장 마치고 오시면 초 앉혀야 되는 유고라. 남의 이야기 같으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그 실감이 확 그 순간에 와닿더라고요. 이 순간을 얼마나 다시 돌아가고 싶을까?